자, 현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아, 코스피가 14포인트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4포인트 상승입니다. 자, 일단 뭐 여기 코스닥은 어제도 올랐으니까 이건 됐고요. 요거 어제 내려간 거, 어제 우리 공개 강의였었죠? 요걸 30분복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죠? 이 밑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밑에서 매수입니다. 그랬어요, 어제, 그죠? 기억나시죠? 어제. 공개 강의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요. 밑에 내릴 때 매수고요. 대신 어제 플러스 가면 매도입니다. 대신 내려갈 때또 저쪽에서 팔면 안 됩니다. 그랬죠. 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죠, 오늘요. 왜냐면, 진돗개 원리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림 공부예요. 자, 진돗개 원리는 우리가 왜 쌍봉, 쌍바닥 그러잖아요. 큰 관을 돌려면 작은 거두 개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이죠. 요건 이쪽에서 보면 요거 캔들에 대응하는 겁니다. 30분 목으로는. 요게 쌍바닥이면은 요 녹색선 요게 터나는 게 요게 이렇게 터나는 게 이게 오일선하고 똑같은 동급이에요. 요게 오일선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캔들이 쌍바닥이니까 얘가 오일선 돌았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 여기 이선은 오늘 지금 올라갈 때 여기 고점에 3034에서 두루맞고 있는 것은 여기서 두루맞고 있는 거죠. 왜냐면 똑같아요. 그냥 얘가 외바닥이니까 여기서 두루맞고 있는 겁니다. 되죠?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도 한 달이면 20개가 내가 노하우가 쌓이잖아. 아, 이건 어제 공개 강의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들 아침에 막 한참 빠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떠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그럴 때 아, 드디어 오늘 입증했네요. 아, 이게 진돗개 원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20선서부터 빠르면 20선, 늦으면 여기 2060의 중방. 지금 코스닥은 요 사이에 들어오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주가 패턴이, 아,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장이 이렇게 반등판이 올라갔을 때, 아, 여기 정도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존이라고 그래요. 예측이기 때문에 존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코스닥 갈게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도,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미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뭐 완벽하게 돌파했죠? 그럼 얘 내려가면 매수가 있어요, 오히려. 얘는 어제 미리 한번 빠져서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내려오면 매수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일단 M파동에 첫 번째 저점을 찍었어요. 되죠? M파동에 첫 번째 저점을 찍었어요. 다만 얘는 이제 빠르면 여기 2선, 좀더 가면 여기처럼 20과 60의 중간값, 여기를 목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매매 신호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꺾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결자 해지예요. 즉 얘가 5일선 탁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5일선 아래로 꺾어지면 매도예요. 이럴 때 제가 올킬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죠. 이때 조심할 겁니다. 요건 특히 이제 요런 게 눈에 잘띌 겁니다. 얘가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저걸 오 바디라고 그러는데, 오 바디요. 그러니까 캔들이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저희 회원님들 교육용이기도 해요.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신규로 가입하셨거든요. 예, 아주 또 이분들 요번에 기대가 되는 게 대답도 열심히 해요. 지금도 아마 이거 이제 녹화 방송 올리면 보게 되실 텐데요. 딱 여기 보실게요. 바디 크로스한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바디가 나오죠. 이렇게 바디가 나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바디가. 요거 나올 땐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아직 아니죠. 결론. 아, 얘는 올라갈 때는 대략 아 여기 공서부터 여기 요 육궁의 중간값 여긴 좀 조심해서 올라갈 때는 좀 줄여야 된다. 근데 어제 내려갈 때 괜찮다고 했던 것은 무슨 코스가 아니었다? 바디 코스가 아니었죠. 이렇게 바디가 아니었죠. 바디가 나오려면 그 특징이 있잖아요. 시초가가 됐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처럼 특히 올라갈 때 부분적으로 조심하는 것은 존이고요. 얘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올선에 이렇게 바디가 나오면 그땐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여전히 반등파동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나올 땐 조정을 받지만 얘가 이미 하나의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면서 또 하나의 바닥점이 나오든지 설령 여기를 깨더라도 얘는 5파동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특히 어제 강의 들으셨다면, 아, 수지님 정말 내리깎아 뜨느네요? 예, 간단합니다. 이거 어제 제가 진돗개 원리로 요걸 이렇게 해갖고 많이 보여드렸죠? 어제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 회원님 강의도 하지만 금액이 작으신 분들, 특히 1,000만 원 아래이신 분들은요, 여기서도 제가 여과 없이 가르쳐 드리니까요, 계속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려갔다가도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도 저점에서 매수가 있는 거는 얘가 5일선 바디를 주기 전까지, 바디 코스지 아셨죠? 바디 주기 전까지 얘는 엔파동의 연장선상이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할 때는요, 저희가 이것도 매일매일 공략을 해서 다 가르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ENDD가 강하죠. 이거 명단 발표했던 종목이죠. 우리 실제로 저희 회원들이요, 이거 내려갈 때 이렇게 샀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거든요. ENDD 이렇게요 올라가죠. 한 번에만 쏠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로닉스 보세요. 와, 원더풀이죠. 그죠? 이거 다 여기서 공개했던 거죠. 왜냐면 요걸 새끼 갈매기 패턴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지금 쌍바닥 아닙니까? 아, 20선 아래 이렇게 할 때 요걸 쌍바닥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정비해서 쌍바닥일 때 이건 이중 매집형이라서 더 강한 패턴이요. 고점 돌파의 첫 조기가 나서 샀잖아요. 오늘 폭등. 괜찮죠? 지금 피어님들은 티커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매매합니다. 저희가 매매할 때 재밌게 매매합니다. 불편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나누신 소재 얘기할 것도 없죠. 이게 또 똑같잖아요. 얘가 장대로 뽑았죠. 조종 일점에서 실제로 요거 왜 요날 매수했다고 어제 이게 쭉 공개 강의할 때 어우 눌루랄라 그러는 거죠. 편하게 매매합니다. 비나텍, 비나텍도 오늘 신나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다 티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 보내드렸거든요. 예, 보십시오. 이렇게 빵 수준남에 하나 둘. 얘가 하루 있다 들지 이틀 될지 모른단 말이죠. 대신 얘가 빵 위로 올라가죠. 어떠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배팅을 쏠 때 좋은 종목군단들은 좋은 종목군단들은 내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해서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돼요. 빨리 올라가니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니 이거의 문제죠. 보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도 보시면요. 하이브나 이런 거 보세요. 보십시오. 어우, 다시 올라가죠. 어디서? 마틴에서. 근데 이 종목은 위에서 여기 이미 여기 흑삼병 나왔고 부염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때려드렸던 거잖아요. 다시 밑에서 매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다시 올라가죠. 괜찮죠? 지금 덕산 내울수 조정 맞네요. 얘서 이런 것들도 매수예요. 사실 이거 외바닥에 올라가다 두드 맞는 거고요. 내려간 매수예요. 무슨 이제 알아들으시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둔해서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30년 됐는데요. 저처럼 둔탱이가 어디 있겠어요. 30년 돼서 비로소 이걸 알았어요. 일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위에서는 여러분께는 누차 중보다 나쁩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린 것은 얘는 엔파동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매수였고요. 올라갈 땐 다만 이게 외바닥이니까 올라가면 두드려 맞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땐 줄이는데 내려갈 때는 겁먹지 마시고요. 어제도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겁먹지 마세요. 어때요? 기억나시죠? 특히 어제 들어오신 분들 겁먹지 마세요. 얘는 내려간 매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갈 때가 문제지 내려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제 오늘이랑 가운데서 하여튼 한 번에만 다 안 쏘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이랑 가운데서 오늘 무게중심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볼까요? 먼저 고고고 가겠습니다. 고고고 얘들이 주도주예요. 얘들이 주도주입니다. 보시죠. 여전히 가죠. 얘들 아침에 말씀드려도 올라가는 건 일단 먼저 월봉이 합격. 내가 명품주는 딱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월봉과 일봉이요. 월봉은 왜 보냐면 얘네들은 실적이요. 펀더멘탈이요. 얘가 펀더멘탈을 담고 있어요. 얘가 PR, PBR, ROE가 다 여기 있어. 너 돈 많이 버는 회사구나. 그럼 얘는 대리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얘가 월봉이 합격 확장기에요. 월봉이 합격, 일봉이 장대. 월봉이 합격, 일봉이 장대. 월봉이 합격, 일봉이 장대. 그러면 세력주예요. 얘가 여기서 이미. 여기 지금 요 밑에 똥꼬에 불 돌아있죠? 아, 너 세력주구나. 이렇게. 됐죠? 얘들이 다 세력주예요. 얘들이 하이브도 여기 있네요. 그죠? 얘도 요이가 매수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핑크 캔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강의했던 거? 핑크 캔들. 얘가 핑크 캔들. 얘 핑크 캔들. 얘가 이미 핑크 캔들이잖아. 핑크. 조정. 핑크 다음에 조정 매수예요. 어렵지 않으세요? 첨부.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2차 전지 뭐 이런 거 다 특집했어요. 이거요.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LNF. 얘들은 오히려 조정받은 매수잖아. 핑크니까 얘 조정받은 매수인데 매도는 없다 그랬잖아.
뭐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이름 뒤에 머티리얼즈 아니면 이름 뒤에 재료, 신소재 뭐 이런 거 있는 거 다 좋다고 했습니다. 동학협은 가장 저평가당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예? 전부 다 이름 뒤에 제이 콘텐트리 이런 것들도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이거 이제 막 상방에 올라가는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어떠세요? 잘 모르면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그죠? 에이스토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전전 효과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금 시장에 이 고고고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삼성카드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네요. 세로닉스는 아까 우리가 여기 쌌던 종목이니까 아주 신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죠? 파세코 요거 밑에서 이제 시작하죠. 파세코 옥션, 그죠? 옥션 이것도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후성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지금 이런 그 종목군들이 무기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하단선 저체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산업 여러분들 지금 이런 그 뭐 콘텐츠 지금 요번에 오징어 게임이어서 마이네임도 또 히트를 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납작 엎드리죠. 뭐 납작 엎드린다는 표현이 뭐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갑중 갑들이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는 망사용이도 안 된다고 해서 요새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내겠다. 그죠? 이게 왜냐면 우리 국산 콘텐츠가 빅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할려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결된 종목군들은 다 괜찮죠. 그죠? 뉴. 요건 자회사 디즈니 플러스랑 연결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이 강한지. 그죠?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돼서 소재, 신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원정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강합니다. 요 고고고 요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요 오늘 짱대로 속는 종목군들 볼게요. 위메이드 얘도 보면 얘가 핑크 조정일 때 매수하는 얘 조정 안 좋은데 여기서는 조정을 주죠. 조정 중 매수죠. 그죠? 뭐 비나텍은 이건요 이거 어제 추천주입니다. 이거 비나텍은 이거 어제 추천주입니다. 비나텍 그죠? 아 그저께구나. 그저께 요날 첫날. 그죠? 요거 명단 확보 확보 이거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 이제 오늘도 장주에 마이너스 했잖아요. 마이너스일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로닉스는 3일간이나 조정 줬잖아요. 여기 요 조정 그죠? 얘가 하루 있다 올라갈지 이틀 있다 올라갈지 그것만 모를 뿐이지 조정 주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명단 확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견조하죠. 다운종 조정 맞았어도 미국이 좀 견조하죠. 그죠? 여러분들 미국이 이번에 베팅 하셨던 분들도 참 좋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희랑 같이 호흡 맞춰서 하셨던 분들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전일 중국 그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중국의 GDP가 부진되고 성장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 이게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를 기록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죠. 아무래도 뭐 팬데믹 이후에 또 뭐 각종 전략난, 그 다음에 부동산, 그저 석탄 공급에 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중국이 안 좋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력도 있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그런 안에서 오늘 미국에서 강했던 종목은 뭐냐면은 애플이 일단 1% 올라갔고요. AMD 시스템 반도체죠. 이게 3.8%가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뭐 특징적인 거 나머지들도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중에서 여기 좀 이름을 잠깐만 익숙하게 하라고 제가 잠깐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리바바는 알고 계시죠? 자 알고 계시죠? 아마존. 알리바바는 오늘 좀 빠졌고요. 아마존 1%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핀듀오 요게 한 3%. 그 다음에 징동닷컴이 한 1%. 왜냐면 이제 해외도 하셔야 되니까. 점차 준비하셔야 되죠. 전자결제사는 뭐 페이팔, 쇼피파이, 그 다음에 스퀘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오늘 쇼피파이가 한 2.8% 올라갔습니다. 특히 오늘 그 미국에서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NS 중에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3%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바 중에서 모더나가 3%대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뭐 그 다음에 소비 중에서 룰루레몬 그 왜 우리가 보통 나이키는 알잖아요. 나이키. 우리가 예전에 나이키 한참 할 때 그 언더아머가 한참 적었는데 이 룰루레몬은 여성복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말발굽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 갔다 올 때 이걸 하나 사왔는데, 예, 그 저 운동복 위에 그 다음에 타깃, 이건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거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마트 타깃, 요것도 한 3% 위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가 오늘 3%대, 그 다음에 연료전 중에서 퓨얼셀 에너지가 18% 강세에서 보면서 위로 나갔습니다. 역시 미국이 견조합니다. 아, 미국은 항상 여러분께 예,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참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S&P500도 꽤 올라갔죠. 저희가 지금 미국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얘가 지금 월간 상승률 중에서 알파벳으로 잠깐 볼까요? 스파이 그래도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SPXL 예, SPXL 뭐 이런 것들. 여기 테슬라, 테슬라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네요. 예, 12%가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월간 무지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주가 흐름이. 나머지 것들도 뭐 꾸준하게 올라갔죠. 이건 지금 현재 종목 스토팅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 ETF는 저희가 준비 중인데, 저희가 수정을 해볼까요? 스팟. 이번에 미국 중시 하신 다음에, 미국 중시 하신 다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 스팟 몇 프로 올라갔나요? 어우, 4.2%. 괜찮죠? 그죠? 그러면 SPXL은 3x니까, 3, 4, 12. 몇 프로인가요? 오, 12%야. 괜찮죠. 다만 이제 요번에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얘가 올라갈 때 미국이 여길 돌파해야 좋습니다. 여길 돌파하지 않고 끝나면 다음 때도 양봉인가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거 쓰는 거죠. 이게 월말 공략지 공식이에요. 요기요, 여기 월말에 쓰는 겁니다. 조종 줄 때 이렇게 조종 줄 때 얘가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양봉 쭉 줬다가 핑크 다음에 조종에서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이 미국까지 있는 거.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서 내 걸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매매 공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매매 공식은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 오늘도 보면요. 오늘 잠깐 볼까요? 아, 이건 이제 미국이네요. 이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본 거고, 이건 이제 저기로 한 겁니다. 아, 선물이요. 선물이 벌써 3,100이네요. 요번 달에, 10월 달에.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 공식은 전부 다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 특히 아까 미국 저 해외 주식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거 프로그램 힘들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문의하셔서, 여기 문의하셔서 요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제는 조정을 줬지만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 이미 우리가 어제 얘는 내려가도 뜹니다 라고 했던 거 어렵지 않으시죠? 진돗개, 얘가 내려와도 진돗개 새끼 한 마리기 때문에 떠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내려갔다가도 뜨고 있습니다. 35의 지지가 되면서 얘가 뜨고 있고요. 얘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가가 조정받을 때 내가 공략해야 될 명단들, 여기 명단들, 요 종목군들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얘들 지금 보시면 아침 마이너스 왔다 플러스 나오죠? 한전 기저 이런 것들. 한성도 요거 마이너스 때 매팅하시면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자 들어갔죠. 솔버넷 홀딩스. 그죠? 경동 나비엔, 경동 보일러 그러죠. 요거 3%대 이내면 얘들이 매수일 때 괜찮습니다. 여기 자이언트 스텝. 오늘 조정이네요. 그죠? 덕산 테코피아. 이런 건 다 조정. 이런 건 다 매수입니다. 만한 3% 이내에 있는 것들 요 명단 확보하셔가지고요. 지금 오늘 가격 올라간 종목들 다 이미 여러분께 명단 다 확보드렸던 종목입니다. 나노신 소재자다 뭐다 이런 것들 다. 그죠? 어제는 제가 공개 강의에서 이걸 안 했잖아요. 요 명단 쭉 보셨다가 다만 한 번에만 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드릴까요? 한 번에만 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 세로닉스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한 번에만 여러분들이 쏘지 않으시면 얘가 하루 있다 뜰지 이틀 있다 뜰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쏠 때. 그죠? 배팅을 쏠 때 얘가 지금 하루 있다 뜨니 이틀 있다 뜨니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만 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명단을 꼭 확보하셔서 오늘 화요일이죠? 요 명단 중에서 만에서 좋은 종목을 공략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얘는 엠파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올라갈 땐 좀 주시고요. 내려갈 때 흔들리지 마시면서 3개월 파동을 같이 노려보는 거 어떨까요? 아, 이미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요 안에 이렇게 재료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어제 조정할 때 여기 보여요. 3일 반작용. 어제 조정은 3일 반작용이 때문에 조정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요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이고 요번에 아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요, 장이 좀 안 좋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들 지금은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많이 요새 저 주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게 실효의 비율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지금 이게 얘가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 얘는 조정받아도 떠요. 그러니까 이게 3, 4, 12, 100명에 3명꼴로만 실효네요. 예,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자, 얘는 엠파도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람과 구독 꼭 해놓으시고요.